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의 이소은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이 항상 늘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보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저 이소은의 구석 커피를 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댓글로 이제 질문들이 가끔 올라오시니까 오늘은 그런 질문거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온 내용이 우리 거품 내기와 우리 데우기가 헷갈린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을 좀 이렇게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께 거품 내기와 데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품 내기는 우유 사용한 양도 이제 뭐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 한번 제가 우유 거품 내기에 기계로 거품 내기에서 한번 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붓는 양이 중요하겠죠. 무조건 코에서 요 코 여기에서 어떻게 밑으로 부으라는 거. 그러나 데우기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데우라는 거. 찬 우유를 콰이에서 0.5cm로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유 거품을 내는데 거품 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공기 주입이에요. 공기 주입.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거품 내기는 공기를 주입한다. 데우기는 공기 주입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용기에 8부까지 한 요 정도까지 공기를 빨리 집어넣는다는 거죠. 우유를 이만큼 부었으니까 여기까지 공기를 빨리 넣는다는 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은 거품이 안 나는 소리. 요 소리가 바로 거품 나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팔부질 때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까지. 요 소리가 바로 거품 나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팔부질 때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까지. 요 소리가 바로 거품 나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팔부질 때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가만히 있다는 거. 그래서 온도는 70도가 될 때까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혼합됩니다. 그래서 70도 정도 되면 꺼준다.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위에 지금 표면에 약간의 거품이 큰 거품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먼저 항상 쳐주고 돌려주면 돼요. 쫀득한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품 내기입니다. 거품 내기. 자, 이번에는 우유 데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우기. 데우기는 이제 어때요? 지금 거품 내기에서 어때요? 지지직에서 8부까지 냈던 거를 이제는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우유 데우기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좀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음이 적은 경우. 그 두 가지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아예 공기를 제가 안 집어넣고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푹 담가놓고 데우는 거예요. 이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품 안 나는 소리. 지금 데워지고 있습니다. 거품이. 아, 여기가. 근데 소음이 어떻게 점점 커집니다. 바로 이 소리. 너무 시끄럽죠. 그러니까 우유는 데워는 지는데 바로 거품은 안 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품은 안 나는데 데워는 지는데 이렇게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 데우기의 팁을 하나 드린다면, 바로 첫 번째 우유 거품 내기처럼 한 번만 지지직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방금 크게 소음 났던 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음을 줄여서 데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그 데우기나 거품 내기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 택하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 한 거지. 한 번만. 한 번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까 방금 전에 엄청 소음이 심했던 게 소음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우유가 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매장에서 우유 데울 때 이 굉장히 고음이 고주파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아마 손님들이 굉장히 시끄러워합니다. 한 번만 지지직하고 가만히 있으면 데우기가 소음이 적으면서 데우기가 이루어지고 거품 내기는 어때요?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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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용기의 스팀 피처에 8, 9등도 될 때까지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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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를 내주면 거품이 아주 곱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유 거품 내기와 우유 데우기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